프렌치팝 28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도를 빠르게 빼내야 금메달을 딸 수 있더라고요. 바로 전에는 빠르게 빼질 못해서 금메달을 못 얻었어요.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. 그래서 벽과 벽 사이에 있는 그쪽의 금메달부터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고, 세로줄무늬 같은 걸 활용을 해서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런 황금콘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요. 깼나? 깼다. 쏵! 아주 시원하게 내려가죠. 수고하셨습니다.